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 1급과 2급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.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,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.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데요. 사실 저희가 카페를 오픈하거나 또는 카페에 취직을 할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꼭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카페를 오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제가 너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해보게 됐고요. 지금 현재는 장롱 면허로 약간 쓸모없게 남아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좀 뿌듯하게 사용해 볼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. 작년에 제가 취득한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. 이게 2급 자격증이고요. 그리고 조금 더 멋진 케이스에 들어있는 게 바로 1급 자격증입니다. 바리스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어서 다양한 협회와 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요. 협회를 먼저 선택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시켜주는 학원을 찾다 보면 그 학원과 연계되어 있는 협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찾은 학원에서 이 한국외식음료협회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. 저는 이곳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됐습니다. 바리스타는 2급 시험을 먼저 보고 합격을 하면 이제 1급 시험에 도전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. 2급 시험 첫 번째는 이제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. 기본서 한 권을 먼저 익히게 돼요.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뭐 커피 머신, 그리고 원두, 커피 추출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 총 50문항의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. 저는 50문제 중에 실수로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.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걸 그랬습니다. 2급에는 실기 시험도 있는데요. 시연 시간 동안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준비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. 그리고 사전에 먼저 제공된 커피에 관한 20여 가지 문항 중에서 몇 가지를 랜덤으로 대답하는 형식입니다. 1급은 필기 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지고요.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, 카페라떼 세 가지 전 과정을 모두 시연을 하게 되는데요. 준비 시간 10분, 그리고 시연 및 정리 시간 15분에서 총 25분 동안 진행됩니다. 원두는 두 가지 중에서 블라인드로 선택을 해서 직접 추출을 한 다음에 맛을 보고 어떤 원두인지를 맞춰야 하는 과정이 1급에 들어있고요. 또 1급에는 라떼 아트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커피 위에 이제 하트 문양 같은 여러 가지 문양들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이 라떼 아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.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그룹 수업으로 진행해서 한 6명 정도가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학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가격도 물론 알려드리고 싶은데 학원이나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다라는 힌트만 좀 알려드리고 직접 가까운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험은 저희는 따로 가지 않고 그 준비했던 연습했던 학원에서 직접 이루어져서 생각보다는 편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. 바리스타 자격증은 한번 취득을 하면 때가 돼서 갱신을 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. 제가 선택한 한국외식음료협회의 자격증은 별도 갱신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.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